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케이미입니다. FW 시즌 시작은 아무래도 막 입을 수 있는 가성비 제품으로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트렌드를 살짝 터치하면서 가성비 니트를 맛볼 수 있는 수아레와 함께합니다. 네 맞습니다. 가격 핏줄을 해왔쥬. 시즌 시작부터 지갑 아프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제가 골라본 가성비 니트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는 케이블 라운드 니트입니다. 요번 시즌 트렌드 아이템 중 하나는 케이블 니트예요. 아크릴 폴리스파 눈방으로 살짝 폭신 부드러우면서 쫀쫀한 터치감으로 적당한 두께감입니다. 전체적으로 루즈한 실루엣에 적당한 기장감, 밑단 소매 쪽 립도 적당하게 잘 잡아줘서 깔끔 단정한 세미 오버핏으로 추천드릴게요. 케이블 짜임은 요 꼬임 중간중간 일자로도 패턴을 줬는데 적당히 클래식하면서도 쉽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7가지 컬러웨이로 파스텔 톤의 요 핑크가 뭔가 화사한 남친 룩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을 남자 느낌 물씬 나는 차분한 네이비 컬러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와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다음은 케이블 니트 가디건. 이전 제품의 가디건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동일한 혼용률로 비슷한 터치감과 두께감입니다. 버튼식 카라넥 디자인으로 뭔가 단정하면서 케이블 짜임 때문에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 이전 제품보다 케이블 짜임이 조금 더 큼직하게 들어가줬는데 요래서 약간 아우터 겸 결초도 예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소매 밑단 조임 적당히 들어가줘서 세미 오버핏으로 잘 활용해주시면 예쁠 것 같아요. 총 5가지 컬러웨이로 약간 혹은 분해 나는 컬러 브라운. 요런 누리끼리 댐과 함께 매치해주면 포인트로 으로도 예쁘고, 블랙도 케이블 짜임 덕분에 코디 심심할 걱정 없어서 포인트 블랙 아이템으로도 추천드릴게요. 저와 저희들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Stalkers. 다음은 에어월 새들 라운드 니트입니다. 물을 포함한 다양한 소재가 활용됐는데 살짝 시각적으로만 봐도 포근한 감성? 원사 특유의 헤어리함은 살짝 있지만 까슬거리는 편은 아니고 좀 퐁숑퐁숑한 느낌이랄까요? 가벼운 무게감이 굉장히 좋은 니트였습니다. 이름대로 셋어라운드 어깨 스타일로 기본적으로 좀 뼈대가 있으신 분들은 그 어깨 뽐내시기 좋고요. 퐁숑퐁숑 어느 정도 적당한 두께감 때문에 체형 보완도 살짝 돼서 깔끔하게 세미 오버핏 정도로 입는 거 추천드릴게요. 총 7가지 컬러웨이로 컬러감 있는 제품의 경우 멜란지 원사가 컬러가 이렇게 막 섞여있는데 요게 좀 오묘하게 예뻐. 가을이라고 옷장이 꼭 칙칙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화사한 남친 룩에는 파스텔 톤이 딱이지. 그리고 올해는 블랙. 트렌드 리포트 보고 오셨죠? 이제 블랙을 가도 괜찮다 이거야.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다음은 에어울 카라 니트입니다. 네 맞아요. 제가 입고 있어요. 앞서 보신 니트 버튼식 카라 버전으로 계속 입어보면서 느낀 거지만 가볍고 퐁숑퐁숑한 이 느낌이 좋습니다. 올해도 카라 니트는 트렌디하게 계속 입으실 수 있는데요. 단정한 느낌을 줘야 되는 자리, 좀 믿음감을 줘야 되는 그런 느낌에는 요런 카라 디테일이 빠질 수가 없잖아. 피팅감도 적당한 세미 오버핏으로 단독으로 딱 입어도 예뻐요. 총 5가지 컬러웨이로 여기서 제가 꼽아본 추천 컬러는 우선 요 블루 그린. 멜란지 원사도 너무 예쁜데 오묘한 이게 블루인가 그린인가 에메랄드빛 크림진이랑 매치가면 딱이겠더라고. 그리고 FW 시즌 활용하기 좋을 브라운 컬러도 생지데님이랑 이런 거 매칭해주면 가을 느낌 딱 나잖아. 저희 모델 넬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Stalkers. 마지막 추천은 2팩으로 진행되는 이지케어 워셔블 니트 패키지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세 제품 중 막 두 개를 막 내 마음대로 골라서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옷장에 기본 니트가 좀 부족하다, 혹은 나 휘뚜루 전투용 니트 필요하다 하신다면 가격이 굉장히 좋아. 자 먼저 워셔블 핫지 니트. 이미 구매 후기가 엄청 나. 아크릴 레이온 나일론 혼방으로 부드러운 터치감에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는 야들야들 유연한 원단감입니다. 핫지 짜임으로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주면서 니트 짜임이 확실히 보여지는 요거를 남성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루즈하게 떨어지면서 몸에 찹 감기는데 이 핫지 짜임의 특징이 좀 도톰해진다. 그래서 체형 보완에 좋아. 축축 쳐져도 어느 정도 체형 보완이 된다는 거지. 게다가 휘뚜루 전투용으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워셔블이에요. 니트 입으실 건데 나 관리 못하겠어 하지만 이왕 이런 거 사는 게 나아요. 니트 관리 안 해주면 그것도 조금 분해가 안 나. 니트라고 꼭 꾸며 입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폭신한 맨투맨이다 생각하고 입어버립시다. 다음은 워셔블 케이블 라운드 니트.
동일한 원사 터치감으로 부드럽고 거슬릴 데 없는데 요건 케이블 짜임이 들어가주는 거죠. 그래도 요 패키지로 케이블 하나 하지 않아 맛보실 수도 있고 올해 트렌드 아이템을 가볍게 도전하기 좋을 것 같은 느낌, 얘도 워셔블이래. 전 케이블 니트 코디를 하신다면 치노 팬츠, 면 팬츠랑 강추드릴게요. 프레피한 맛. 마지막으로 워셔블 하치 하프 집업 니트입니다. 동일한 원사 하치 짜임이지만 처음에 봤던 크루넥 제품보다는 살짝 더 도톰한 느낌의 하프 집업이에요. 하프 집업 니트의 경우 좀 단정하고 포멀한 느낌을 내주면서 나중에 좀 더 추워졌을 때 셔츠나 티셔츠 레이어링하면 딱 예쁘니까 단정해 보여야 되는 자리에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니트 추가 영입이 필요한데 좀 혼이 아직 총알 장전이 덜 됐다 하시는 분들은 요 워셔블 패키징에서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관리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걸로 가요. 제품별로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트렌드 찍먹하면서 가성비 니트 쟁이기 좋은 수아레와 함께 해봤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옷장의 모든 옷이 다 비쌀 필요는 없어. 적절히 가성비와 비싼 것과 섞였을 때 TPO가 중요하단 말이지. 내가 비싼 옷을 꺼내 입어야 될 때가 있는 거고, 아, 내가 전투용 옷을 꺼내 입을 때가 있는 거잖아. 근데 대개는 전투용 옷을 입는 날이 더 많아요. 나만 그런가? 나도 심장 없다고 그래. 아, 그리고 영상이 올라가는 요 시점 무신사에서 선착순 쿠폰이 발행이 되는데요. 영상 보신 분들은 이것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추천 제품들은 입어보셔야죠. 선물 나갑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는 가성비 말고 좀 가격대를 높여서 한번 기획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나 근데 이 컬러 좀 잘 맞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약간 여친 룩. 나도 여친이고 싶다.